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오늘도 혼밥입니다. 아들이 나갔습니다. 자, 오늘의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금 밥을 하도 안 먹는다 하셔가지고 전주비빔밥 했어요. 나물 볶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대강 김칫국 끓였습니다. 자,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벼야죠. 스삭스삭. 맛있게 좀 계란 노른자. 비빔밥은 조금 비주얼이 그래서요. 사진은 못 올릴 것 같고요. 영양 만점이죠. 혼자 스삭스삭 먹기에는 아주 좋아요. 또 김이 나네요. 비빔밥은 그래도 조금 뜨겁지가 않아서 제가 우적우적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겠다. 나물류 굉장히 좋아요. 저 채소 좋아해서. 가지랑 호박이랑 양파, 당근, 버섯. 그리고 지금 들어간 게, 이 정체불명의 나물은. 저희 또 정혜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보통 나물을 보내주시면 거의 이렇게 비벼서 먹거든요. 아이씨. 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호스가 비판한 숨을 내쉬겠습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생방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좀 약간 일이 생겨서 미뤄졌어요. 공지 올라갑니다. 대신에 제가 수요일하고 가능한 죄송해서 약간 중간에 좀 게릴라성으로 낮 방송을 조금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좋아하시는 분들, 아니 근데 점심 같이 드신 아니면 간식 같이 먹든지 메뉴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라비가산타 맛있겠죠? 아니 좀 웃음. 자, 먼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맛있어요. 그건 김칫국이야. 내가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.
설탕을 전혀 안 썼는데도요. 굉장히 달아요, 달아. 살이 찌려나 봅니다. 밥이 엄청 답니다. 아무리 조금 크네요. 그거를. 잘 먹었네요. 저녁 메뉴라 이제 날이 좀 더워지면은 이제 야채로 비빔밥을 할 생각이고요. 네. 집에 있는 나물들도 있고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